네, 안녕하세요. EMTV입니다. 네, 미국 주식이 또 많이 올랐네요. 네, 월요일 장에 수익 내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장이 경제는 안 좋고 코로나도 지금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 여러 가지로 안 좋다고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장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행인데 한번더 추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야지 마음 편하게 더 주식을 할수 있는 건데, 요번 하락장인데 그렇게 되지가 않고, 약간 기형적이긴 하지만은, 거의 V자 반등으로 올라와가지고, 추가 하락을 기대한 전문가나 일반 투자자들, 개미들도, 인버스나 뭐 다른 거로 투자를 해가지고 손실을 많이 본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식은 예측을 하면 안 되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요번에 또 저도 좀 예측을 했는데 예측을 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주식은 시세에 순응을 해라 그런 말이 있거든요. 순응을 하지 않고 고집불피하면은 수익을 내기가 힘들고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사가지고 수익을 내느냐 그것보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주식에 돈을 벌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손실을 보고도 보통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고집이 있잖아요, 고집. 내가 예를 들어서 1억을 갖고 왔는데 한 2천만 원 손실을 보고 있어. 그러면 끝까지 들고 있습니다. 뭐 1년이 됐건 2년이 됐건 뭐, 한 달, 두 달은 기본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뭐 2년 됐다, 3년 됐다 해가지고 끝까지 들고 있으려고 하는데, 보통 그 선수들하고 고수하고 하수하고 차이가 그겁니다. 고수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도 아니다 싶으면 빨리 정리를 하거든요. 모든 걸 정리하고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다시 시작하는데 보통 잘 모르시는 분들은 본전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팔지를 못해요. 그걸 끝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제 언제 파냐면은 막 운이 좋게 올라와가지고 뭐 1년이든 3년이든 기다려가지고 본전이 되면 괜찮은데 종목을 잘못 부실한 종목을 사가지고 이 종목이 계속 빠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 원짜리가 계속 5천 원까지 빠지고 그래도 반토막 났을 때까지는 참는데 이게 이제 막 3천 원, 2천 원까지 빠져가지고 거의 원금이 다 손실될쯤 되면 그때는 이제 그냥 팔아버립니다. 이제 끝났다고 팔아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 까먹고 파는 경우가 많아요. 다 까먹고. 어느 정도, 한 20, 30% 손실 봤을 때, 그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최소한, 뭐, 반토막이나 그 이하 빠졌을 때, 계좌를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복구가 거의 불가능하죠. 복구도 불가능한데, 그런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사람이 주식을 할줄 몰라서라기보다는 종목을 볼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종목을. 이 종목이 기다리면 올라갈 수 있는지, 과연 내려가는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막연히 기다리는 겁니다. 올라가겠지, 많이 빠졌으니까. 이게 생각하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이 종목은 만 원짜리가, 100원짜리, 10원짜리까지도 빠진다겠죠? 옛날에 동화건설도 5만 원짜리가 10원까지 빠지고, 10원에서 거의 한 2,800원, 3,000원까지 올라갔잖아요. 반등 나온 다음에 다시 또 20원인가 30원까지 빠졌다가 상장 폐지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잘못 골라가지고 들고 있으면은 아무리 오래 몇년 들고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좋은 종목을 들고 있어야지 그 손실을 받다가도 본전 찾을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은 종목을 들고 있으면은 잘못하면 시간 낭비하고 원금까지 다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종목 보는 눈이 중요한 거거든요. 최소한 여러분들의 주식 종목을 분석을 할 줄만 알면은 그렇게 당하진 않습니다. 상장 폐지도 당하지 않아요. 상장 폐지도 꼭 주식이 우량하고 좋다고 해가지고 수익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안 좋은 종목도 수익을 많이 줍니다. 안 좋은 종목도. 그렇기 때문에 이 좋지 않은 종목도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때 들어가가지고 수익을 많이 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좋은 종목도 들어가면 안 되는 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장 폐지도 또 피해 갈 수가 있습니다. 알면은. 요번에 3월 달에, 3월 달에, 3, 4월 달에
제가 2, 3, 4월 달은 조심하라겠죠. 네, 2, 3, 4월 달에 상장 폐지가 많이 되니까 결산기 조심하라겠는데 그때 조심하라고 한 종목은 네, 거의 다 상장 폐지가 됐어요 이번에. 네. 아,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종목을 볼 줄 알기 때문에 그런 진단이 다 나오는 겁니다. 아, 제 유튜브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 최소한 2월 달부터 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제가 조심하라는 종목은 아, 거의 다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아, 그와 반대로 좋은 종목 있죠? 아, 안심 종목, 아주 좋은 종목은 상장 폐지된 게 없습니다. 거의 하나도 없고, 이런 장에도 거의 다 네, 본전 놓은 게 많잖아요. 네, 본전 놓은 게 많고, 또 그때 아, 얘기했을 때 가격보다 두 배, 세 배 올라간 종목도 많고. 아, 보통 투자자들이 네, 배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거의 보면은 배우려고 안 해요. 네, 공부를 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우리나라 주식 인구가 500만 명이라고 하는데 대충 아, 그 중에서 거의 한 5%가 수익을 낸다 하거든요. 5%. 그러면은 네, 500만 명 중에 5%면 5만 명이거든요. 아. 5만이 아니고 25만 명인데 그 500만 명 중에서 25만 명이 수익을 내는데 그 중에서 또 네, 거의 한 3분의 2 이상은 수익을 많이 못 내요. 네, 간신히 수익 조금 내, 조금 나고 냈다 내고 손실 조금 왔다. 거의 이제 약 수익비죠. 거의 20만 명 정도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수익 내는 분이 5만 명 정도 된다고 봅니다. 5만 명.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5만 명 안에 들어가야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5만 명 안에. 네, 5만 명 안에 들어간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네, 1%인데. 네, 100명에 1명 꼴이거든요. 100명에 1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보통 우리 학교 다닐 때는 한 학급이 50명 됐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뭐 한 2, 30명밖에 안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아, 그 당시에는 한 클래스에 50명 있었어요. 50명, 55명, 뭐 52명 이렇게 됐었는데 아, 두 클래스 합친 거에서 1등을 해야 됩니다. 1등은 쉬운 건 아니죠. 네. 근데 이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왜냐면은 주식은 공부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거의 고집으로 합니다. 고집으로 하는 사람이 많아요. 몰라도 아, 제가 아는 사람도 그 2억 가지고 주식을 하는데 2억 가지고 주식을 하는데 1억을 까먹었대요. 1억을.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사람인데 제가 잘 아는 사람이 이제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분이 이제 1억을 까먹어가지고 그 이제 EMTV 가서 배우고 좀 가서 해라. 더 손실 보지 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아, 해도 까먹어도 내가 까먹는다고. 그런 식으로 하고서로 했다는데, 이번 하락장에, 폭락장에 많이 까먹었을 거예요. 그 대부분 사람들이 고집이 세요. 보면은 고집이 자기 그 생각대로만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아, 그렇게 하면은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식은 고집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돈으로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돈으로. 내가 막 2억이나 있는데, 뭐 3억이나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 돈을 믿거든요, 사람들이.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다 털리고 나면 그때가 아이쿠 하는데, 그 상담 오는 사람들도 보면은 보통 1억, 2억 가지고 하다가 많게는 뭐 6억, 7억 가지고 했던 사람도 있는데 다 털리고 와가지고 상담을 해요. 소용이 없어요. 다 털리고 와 상담하면은 뭐 200 남았다, 뭐 300 남았다 이럽니다. 몇천도 아니고. 근데 그때 와가지고 뭐 어떻게 합니까? 상담 자체가 안 되지. 네, 갈 때까지 가고서로 상담을 옵니다. 갈 때까지 가고서로.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뭐 한 2억 있으면 한 5천 까먹었다든가, 최하 1억 정도 남았을 때와 상담을 해야 되는데, 거의 다 손실 보고 상담을 하러 와요. 네, 그럼 저도 대안이 없잖아요. 네. 그럼 다시 이제 녹아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그 배워서 천천히 제기하세요.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는데, 아, 그러면은, 제가 녹아내가지고 한 2천만 원에도 만들어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하고 가는 사람도 있는데 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 돈을 모은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다 털리고 나면은 먹고 살기에 급급해요. 먹고 살기에 돈을 모으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한 달에 2, 300 벌어가지고 그걸로 입에 풀칠하기 바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미끄러지면은 진짜 일어나기 힘듭니다. 저 같은 경우야 주식으로 워낙 돈을 많이 벌어봤고 다른 거로 미끄러졌잖아요. 다른 거로. 주식으로 까먹은 게 아니라. 네. 다른 거로 손실을 봤기 때문에 바로 주식으로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아,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은
수익을 잘 내시는 분은 상관없지만 지금 계좌가 네 이게 좋은 장에도 수익을 못 내고 있다든가 아니면은 아 계좌가 네 그 예를 들어서 1억 갖고 하는데 뭐 한 5천 남았다든가 뭐 2억 갖고 하는데 뭐 한 1억 1, 2천 남았다든가 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하시고 네 그 주식을 할 수 있는 종목을 볼 수 있는 눈 그걸 완비를 한 다음에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네 그냥 무작정 하면은 더 손실을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또 지수가 또 하락한다든가 또 다시 하락장이 나온다든가 하면은 또 손실폭이 커질 수가 있으니까 아, 그 완벽하게 네, 배우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 방송도 보면은 이 수익을 내고 주식을 가리키는 그런 방송보다 손실 보는 방송 있잖아요. 네 아 이번에 하락장에 뭐 얼마 까먹었네 1억 5천 까먹었네 이런 손실 보는 방송이 구독자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구독자 늘어나는 것도 많고 댓글도 막 엄청나게 많습니다. 댓글 보면은 아 저도 이번에 뭐 1억 5천 까먹었네 1억 2천 까먹었는데 아 여기 와서 위안이 됩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아 그런 댓글이 많습니다. 위안을 받기는 받는 거죠 거기서. 그렇지만은 뭐 위안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배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배울 생각을. 근데 사람들이 희한하게 그런 데 많이 몰려요 보면은. 네, 그 지혜롭지가 못한 거죠. 네, 지혜롭지가 못하고 그 사람 볼 줄을 모르는 거죠. 네, 네 몇 번 얘기하지만은 주식에다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뭐 금방금방 까먹어도 그건 아깝게 생각 안 하는데 교육받는데 그 몇백 들어가는 거는 네 2, 300 가진 거는 되게 아깝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그런 사람은 주식 못 배워요 평생 가도. 근데 네, 다음 주 일요일 날, 네 다음 주 일요일 날에 이번에 이벤트 기간이거든요. 오프라인 강의. 네, 일요일 날 있는데, 1시부터 6시까지 있으니까, 아, 요번 기회에 확실하게 배워가지고, 네, 주식 투자를 확실하게 하세요. 알고, 알고 투자해야 됩니다. 모르고 하면은, 그, 어렵지만 알고 하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요번에 교육받으신 분들 종목 골라가지고, 그 상한가 올라가고 하는 거 봐요. 그거 할 줄 아르니까, 자신감이 생깁니다. 알면은. 그렇게 수익을 내고 내가 고른 종목이 아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상한가도 치는구나 이런 걸 알면은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주식에 대해서 이제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내 수익도 낼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평생 돈 버는 겁니다. 네 거기서 이제 심리 조절하는 거 심리 조절하는 법하고 그 멘탈만 조금 강해지고 어느 정도 이제 인내심 좀 기다리는 법만 알고 하면 되는 겁니다. 아 그리고 비중 조절도 중요하다겠죠. 네, 비중 조절 조금 할 줄 알고 네 그러면 됩니다. 아 이번 달은 자리가 두세 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네, 이제 이벤트가 기간이 끝나니까 아, 요금이 좀 올라가거든요. 저원 상태로 복귀가 됩니다. 네 한번 배우면 평생 활용할 수가 있어요. 네 주식은 어렵게 배우면 안 된다겠죠. 쉽게 배워야 됩니다. 쉽게. 네 필요 없는 거 그런 거 그 보조 지표나 이런 거 있죠. 네 PER, PER 뭐 이런 거 CCI 뭐 이런 거 복잡하게 배우면 주식 절대 못 해요 여러분들. 네 그렇게 배우면은 주식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간단하게 아주 쉽게 가르치니까 이번 기회에 네 배우시기 바랍니다. 네 주식은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네 저 보면 알잖아요 제가 하는 거 항상 수익을 내잖아요. 네,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리면 또 수익을 못 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좀 급하게 욕심 부리고 할 때는 또 수익을 못 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욕심 부리지 말고, 네, 정석 투자를 하라겠죠. 정석 투자. 배운 대로만 하면 됩니다. 대한민국 500만 주식 투자 인구가 그 손실 보는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엄청나요. 네, 보통 뭐 몇천만 원씩 다 손실 보잖아요. 그 돈이 많게는 몇 억씩 막 손실 보고 그러는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네. 그 돈이 다 증권회사 직원들 다 먹여 살리는 거고 그리고 외국으로 다 갑니다. 거기다가 외국으로 외화 유출을 하겠죠. 외화 유출. 여러분들이 그 500만 명 중에서 5만 명이 실제 수익을 내지만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 개인들이 손실 보는 돈이 거의 다가 외국인 손에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네 기관의 손에 들어가 가지고 아. 다 흘러가는 거예요. 특히 외화 유출이 많이 됩니다. 외국인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벌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수익을 많이 내야지 그 외화 유출도 되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을 벌면 애국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는 거예요. 경제로. 저 같은 경우도 주식에서 예전에 뭐 손실 볼 때는 나가도 돈을 쓸 수가 없어요. 돈이 있어야 쓰죠. 그렇지만 돈 잘 벌 때는 나가서 외식도 많이 하고
지출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벌면은. 특히 주식으로 벌면은 다른 것보다는 지출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경제도 살아나고 애국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다 보니까 15분이 넘었네. 또 너무 길면은 또, 지루해가지고 안 보니까, 방송을 이만 마쳐야 되겠네요. 네, 이번 오프라인 강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정보란 보시면은 거기에 카톡 아이디하고 전화번호 있거든요. 네, 보시고,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송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임TV였습니다.